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경매 식물들 들어오는 날이라서 요것저것 들어와가지고 찍어봐 드리면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힐링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들어와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힐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로 찍어드릴 식물은 다할리아입니다. 요거는 미니 달리아가 아니고 일반 달리아를 구근을 분할해서 아주 작게 해가지고 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꽃이 졌을 때 조금 빼보면 구근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15cm 화분에 이렇게 기럭제가 쭉 올라가서 있는 달리아 꽃망울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 꽃 겹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꽃 크기를 비교해 봐 드리게 제가 주먹을 대봐 드려도 요 정도 크기입니다.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정도. 요거는 약간 보랏빛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피는 요런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 겹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 색깔이 들어와 있는 일반적인 다이아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의 가격은 한 화분에 10,000원입니다. 네, 노지에서 월동하려면 구근이 좀 커진 상태에서는 구근으로 월동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썩거나 그런 게 무섭다 싶으신 분들은 따로 캐서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식재하시는 게 더 안전은 합니다. 네, 다할리아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수선화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계속 폈던 것들도 뭐 많이 나가고 또 새로 피면서 또 이렇게 들어왔고 가격은 한 화분에 2,500원입니다. 수선화 떼떼 미니 수선화라고 부르는 네, 이렇게 한두 개 피어 있고 네, 또 한두 개 꽃망울들이 보이고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몽글몽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구근 식물이라 이것도 노지에 심어 놓으셔도 월동은 가능한 식물입니다. 네, 미니 수선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왕 수선화 미니 수선화가 좀 큰 사이즈로만 꽃이 피는 건데 이거는 꽃망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올라올랑 말랑 정도만 하는 정도고 꽃망울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은 이미 다 팔리고 끝났습니다. 왕수선화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 3,500원입니다. 요거는 꽃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향수선화 일반 수선화랑은 다르게 조금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살짝 피는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향이 좀 심하게 나는 향수선화입니다. 요것도 미니 수선화랑 가격은 똑같이 2,500원이고요. 네. 10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향수선화, 미니 수선화는 2,500원. 그다음에 왕수선화만 가격이 3,5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휴케라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지난번과 동일한 게 또 한 다섯 가지쯤 들어온 모습이고요. 색감 요런 색. 네, 요렇게 세 가지. 요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 뭐 가격이 다르진 않고요. 모두 다섯 종류의 색깔에 슈케라가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금방 몸 덩치가 커지면서 한 겨울을 나는 월동되는 식물입니다. 슈케라 이렇게 넓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보라 별꽃입니다. 보라색이 굉장히 연보라색으로 약간 플럼바구랑 굉장히 비슷한 색감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요것도 야생화라 노지에 심으면 월동은 가능한 식물입니다. 예,
장단점으로 꼽자면 야생화들은 확실히 이렇게 월동이 돼서 내년에도 나오니까 좋죠.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대신 야생화들은 개화 자체가 철꽃으로 짧습니다. 네, 보라별꽃의 가격은 3,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핑크벨과 블루베리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꽃망울이 이렇게 핀다고 예, 지어져 있고요. 꽃대도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사장님께서 먼저 사진을 올려주신 모습이고, 블루벨도 들어왔는데 블루벨 역시 이런 식으로 꽃이 필 거라고 사진을 먼저 해주셨고, 꽃망울은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블루벨과 핑크벨 가격은 둘 다 동일하게 4,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키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고 5에서 15도 정도 되는 곳에서 해가 많이 있어야 꽃이 잘 자란다고 써져 있습니다. 블루벨과 핑크벨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은숙 입고가 되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야생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지만 심어서 한 두세 달만 되면 덩치가 엄청 커지는 식물입니다. 네, 지금은 10cm 포트도 약간 설건설건 보이는 것 같지만 좀만 더 자라면 금방 요게 다 메꿔질 정도로 하고 굉장히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도 촉감도 되게 보들보들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풍성한 거 만지면서 계속 보여드렸었죠. 네, 은숙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는 가격 2,000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노지에서 월동되는 야생화라 땅에 식재를 하시면 월동이 가능하고 좀 더 이제 해가 비춰지고 그러면 은색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약간 녹색이 더 강하지만 좀 더 지나면 은빛으로 아주 물이 들 겁니다. 네, 은숙 10cm 포트에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랜디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키가 조금 있으면서 폼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폼이 좋기 때문에 약간만 옆으로 흔들면 휘청휘청 되면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이렇게 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네, 요거의 종자 이름은 랜디 마젠타라고 농장 사장님이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가격은 3,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들어온, 네, 랜디 블루베리라는 게 또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랜디 블루베리의 가격 역시 한 포트에 3,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랜디 블루베리랑 랜디 마젠타 둘 다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떼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로벨리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5cm 화분에 들어있고 네, 보라색으로 청보랏빛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펴져 있어요. 네, 화면상으로 볼 때는 약간 보라색감이 좀 더 진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물로 보면 약간 청색도 굉장히 많이 도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로벨리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로벨리아 15cm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9cm 포트에 들어있는 설란입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꽃이 많이 펴서 예쁘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연분홍빛. 그 다음에 흰색은 요번엔 거의 안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한 분홍빛, 핑크 해가지고 두 가지 색으로 요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설란은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예, 남부에서는 노지 월동도 가능하지만 중부에서는 그래도 살짝은 감싸시는 게 안전합니다.
중부는 아주 겨울이 따뜻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는 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설날 가격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주가 입구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꽃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아주가, 이것도 야생화라 꽃 개화 자체가 뭐 가을까지 피고 이러진 않고 초봄을 알리는 꽃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봄에 이렇게 피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피진 않습니다. 봄에만 피는 아주가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보라색 꽃이 피는 아주가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일반 돌단풍이 또 입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올라서 있고요. 꽃이 지고 나면 단풍잎 같은 게 또 올라옵니다. 보통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후에 나오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고요.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돌단풍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돌단풍.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돌단풍 꽃 보여드리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루피너스가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한 포트의 가격은 루피너스 5,000원이고요. 네, 색상은 뭐 요런 색 저런 색 해가지고 요런 찐 보라색, 네, 찐 핑크색, 네, 연 분홍색 해가지고 뭐 요색 조색이 있고요. 아이보리색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15cm 화분에 요런 식으로 좀 짤막하니 돼가지고 이제 꽃망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망울들이 색이 돌면서 하나씩 다 피면 점점 길어져서 좀 더 기럭지가 길어지기는 하고요. 꽃망울도 이렇게 크게까지 핍니다. 네, 이것도 구근을 따로 보관하셨다 식재를 하시면 중부에서도 예, 다음에도 계속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지에서도 간혹 이제 보온을 하거나 하신 분들이 중부에서도 월동해서 다음에 보신다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루피너스 찍어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능소화입니다. 네, 보통 일반 능소화는 이제 양반꽃이라고 해가지고 예, 옛날 부잣집 양반집들에 하나씩 있던 그 능소화인데, 요거는 신종 능소화로 꽃도 굉장히 작고 연한 주황색이 아닌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10cm 포트에 작은 걸로 되어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가게에서도 한 3,500원, 4,000원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초입에 들어온 이 능소화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 뭐 한 포트쯤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능소화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네이션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뭐 아직 5월은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들어오진 않았고 요 한 가지 색상만 들어왔고요. 요것도 뭐 패랭이과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월동도 가능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네이션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색상이 이렇게 알록달록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네,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접사를 찍어봐 드리면서 카네이션 가격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비올라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초합판으로 되어 있고 12개 한 박스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5,000원씩 나가고 있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모종본이 아니고 많이 자라 있는 10cm 포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꽃이 한 6개 정도 피어 있고 새로 피어날 꽃망울들도 한 6~7개 이상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0cm 포트의 비올라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비올라의 모습입니다. 색상은 한 가지만 들어온 건 아니고 이렇게 오렌지 빛깔, 그 다음에 요 색은 거의 없어요. 요 특이한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연보라와 찐보라가 섞인 색, 그 다음에 뭐 요런 색 저런 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왔습니다. 색상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잉카입니다. 메리골드 잉카 이렇게 되어 있고 한 포트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몽글몽글 가운데 한 포트가 올라와 있고 옆에도 새 꽃망울들이 또 하나 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가을까지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반복을 하고요. 하지만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네, 뭐 베란다나 그런 데 있다면 여태고 계속 보실 수는 있고요. 메리골드 잉카의 가격은 10cm 포트 하나가 가격 2,000원입니다. 네, 노랑색과 네, 이렇게 주황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 네,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트에 가격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잉카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율마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다복하니 풍성하게 들어온 율마의 모습, 접사를 잡아 보여드려도 굉장히 깔끔하고 말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새순이 아주 새록새록 나와서 그런가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열과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깔끔한 율마의 모습, 그리고 15cm 포트에 들어있는 율마의 가격은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율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은 뭐 요색 조색, 네, 하나씩 접사를 잡아 보여드리면 요런 색, 그 다음에 진한 핑크색, 요거는 약간 주황색 같은 색, 그 다음에 투톤으로 되어 있는 색, 그 다음에 흰색까지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색쯤 보이는 것 같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의 가격은 색상에 상관없이 모두 가격은 동일하게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네, 한 포트에 가격은 6,000원. 네, 색상에 상관없이 모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것도 뭐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지만 네, 봄, 여름, 가을 밖에서도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고 네, 노지에 식재를 하시면 진짜 봄, 여름, 가을에 밖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겨울만 제외하고는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실내에 또 두시면 겨울에도 해만 있으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주 효자 식물입니다. 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실외 제품들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기가 그러니까 예, 한 번에 조금 뭉탱이로 영상으로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천이 분이 떠져 가지고 예, 다섯 개씩 묶여 가지고 키가 한 1m 정도로 돼가지고 들어온 남천, 네, 한 단에 다섯 개가 묶여 있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뭐 주당으로 따지면 거의 약 5,000원 꼴이지만 예, 저희 가게는 요거는 단으로만 나갑니다. 요런 식으로 굉장히 빨가스름하게 물이 들어있고 예, 해와 그 다음에 약간 찬바람을 맞아야지만 요런 색이 1년에 가을이나 겨울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실내 식재를 하시게 된다면 요거는 계속 녹색으로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천 한 단에 2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드로빈이라고 예전엔 홍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홍가시들은 노지에서 월동이 잘 안 됐는데 요 레드로빈 영어를 한글로만 푸른 건데 홍가시는 일단 잘 안 되고 요 레드로빈은 또 요 종자는 월동이 좀 된다고 합니다. 예, 묘목으로 나와서 굉장히 저렴하고 한 주에 이렇게 분이 떠져 있는 걸로 가격은 4,000원입니다. 레드로빈 중부에서 월동 가능하지만 살짝은 그래도 덮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분만 떠져서 나온 천리양 요것도 요런 식으로 분이 떠져서 노지에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예, 노지에 남부지방에서 심어져 있던 거를 분을 떠서 온 거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천리양 예, 목질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 요 정도 들어왔으니까 예, 보시면 되고 레드로빈 역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5,000원짜리 키는 한 1m20 정도 되는 나무로 들어온 라일락 지금 꽃망울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15,000원짜리 지금 보여드리는 게 15,000원짜리고 요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 30,000원짜리도 또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 가게 오셔서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은목서 아시는 분들이 잘 많을진 모르겠지만 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은목서라고 불리는 나무고 요거는 1m20 정도로 되어 있고 요것도 한 주에 2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만원 은목서 한 주에 만원입니다. 잎이 약간 이렇게 끝은 굉장히 뾰족하게 돼 가지고 약간 가시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가시는 아니지만 조금 따끔따끔 하기는 하고요. 은목서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화살나무 화살촉처럼 되어 있는 예, 나무고 예, 나중에 신색꽃도 피고 그 다음에 녹색 잎이 났다가 가을에는 빨간색 잎으로 바뀌면서 단풍이 드는 게 굉장히 예쁜 나무고 한 단에 5개씩 묶여 있고 한 단에 35,000원입니다 이것도 주당 7,000원 꼴이지만 하나씩 판매는 안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큰 사이즈의 동백 예, 입고가 되었고 제가 서 있어도 제 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니까 요게 지금 하나거든요.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하는 예, 동백이고 가격은 예, 10만원입니다 요거의 사이즈 자체가 워낙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와이드가 한 80 이상 되고 예, 키가 한 1m40-50 정도 되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분을 봐도 예, 웬만한 남성 혼자서 낑낑하면서 들어야 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폭이 이게 거의 80에서 1m쯤 되어 보이고 키는 1m80이 넘을 정도로 제 키보다도 더 커 보입니다. 예, 굉장히 큰 동백 네, 그 다음에 라일락 큰 사이즈 요거는 8만원짜리 네,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라일락 6만원짜리 그 다음 아까 요 근처에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입고가 되었는데 여기 큰 화분에 들어있는 것들은 6만원짜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중간 사이즈는 45,000원짜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요쪽에 좀 작은 사이즈 있는 거는 가격 2만원짜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주먹에 들어있는 주먹만한 포트에 들어있는 비닐포트 검정에 들어있는 거 가격 만원짜리도 있는데 저쪽 편에 있어서 일단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겹작약 와인색으로 나오는 덩이고 지름이 거의 한 2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cm가 조금 못 돼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35,000원씩 나가는 겹작약 와인색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덩이로 되어 있고 색상은 요건 옅은 그때 연분홍 같은 하얀 같은 그런 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순이 요거는 요만치 나와 있고요. 요건 더 큰 사이즈라 가격이 5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색이지만 사이즈가 절반 정도 되는 요 겹작약은 한 화분에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에메랄드 그린 한 50에서 60cm쯤 되어 보이는 에메랄드 그린의 가격은 한 화분에 2만원입니다. 아, 한 화분이 아니고 한 덩이에 2만원입니다. 요거는 땅에서 분을 딱 떠온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해요. 이런 게 이제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돈 상태가 됐을 때는 가격이 아마 35,000원, 4만원 뭐 이 정도도 할 겁니다. 이만한 사이즈면. 그 다음에 일반 블루 엔젤 요것도 이렇게 덩잎만 떠가지고 들어온 채고 예, 키 한 1m 정도 되는 게 한 화분, 아 이것도 화분이 아니고 덩이에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린은 아까 거보다 더 큰 요것도 한 80cm쯤 되는 그린이고 요거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요거 지금 보여드린 모두 덩이룸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설유화 예, 조팝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고요. 쌀이 조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흰색 꽃이 알알이 나달 쌀알처럼 막 피게 됩니다. 지금은 잎사귀들이 연두빛으로 쫙 보이지만 이제 조만간 꽃이 피게 되면 흰색 물결이 막 이르르면서 요 녹색 잎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꽃이 만발하게 피게 될 겁니다. 예, 조금 더 지나서 흰색 꽃들이 예쁘게 피게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의 조팝나무의 가격 덩이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약간 뭐 에벌레틱해 보일 수도 있는 혹은 바야바 느낌의 요런 나는 예, 프랭크 헤들리라는 나무고요. 요거는 작은 사이즈나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거의 가격은 프랭크 보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 네, 이렇게 찍고 일단 또 꽃 쪽 찍으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목마가렌 입고가 되었고요. 요거는 뭐 요색조색 아직 시즌은 아니라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올 것 같고 요 계란꽃이라고 칭해지는 기본적인 흰색에 노랑색이 박혀있는 이런 기본 목마가렌만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거의 한 포트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이런 연한 특이한 색으로 되어 있는 목마가렌 요거는 15cm 화분에 꽃 망울이 훨씬 많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색상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겹 목마가렌 요것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저거는 아까 8,000원이었는데 요거는 또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 가격은 일일이 요런 것들은 붙여놨습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는 목마가렌. 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입고된 건 아니지만 지난 장에 들어와서 아직 여섯 화분이 남아있는 네, 이렇게 붉은색 네, 이름까지 그때 농장 사장님이 써줬던 딥 로즈라는 목마가렛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되어 있고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잡힌 외목대로 이렇게 딱 올라간 목마가렛입니다. 요거의 금액은 굉장히 고가인 3만원이에요 네,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고 한 18cm 21cm 화분쯤에 외목대로 이렇게 폭이 전체적인 폭이 한 25cm 이상이 되는 예, 목 마가렛입니다. 딥 로즈. 네, 이렇게 찍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시노사카라는 철쭉 들어왔습니다. 아젤리아 철쭉 종류라 예, 요거는 굉장히 색깔이 빨간 예, 미션보다 더 빨간색으로 꽃망울이 나올 거고요. 시노사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모나리자 철쭉 이거는 피게 되면 약간 연한 분홍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듯한 색상으로 꽃이 피고 시들어서 살짝 떨어져 있는 꽃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흰색 같은 색의 끝자락이 약간 핑크빛이 물도는 요게 이제 모나리자의 꽃입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모나리자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청양
청양이라고 흰색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는 철쭉꽃이고요. 봄에는 이런 철쭉들도 이제 많이 들이시잖아요. 예, 가성비도 괜찮고, 예, 아주 꽃 보시는 눈호강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분의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이렇게 흰색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가을까지 피는 것은 아니지만 봄에 한바창 피면서 아주 봄 기운을 물씬 내주는 철쭉.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지만 실내에 있으면 이것도 계속 매해 꽃이 이렇게 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캘리포니아라는 분홍색과 약간 흰색이 섞여서 나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 철쭉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철쭉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 철쭉. 이것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네, 그 다음에 좀 더 큰 사이즈. 이것도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아까 시노사카랑은 다른 미션베리라는 꽃입니다. 색감은 시노사카가 살짝 더 진하면서 꽃망울이 작고요. 미션벨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캘리포니아 정도로 꽃 크기가 큽니다. 네, 미션벨 요거의 가격은 만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큰 사이즈의 방울철쭉, 방울기리시마라고 부르는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철쭉이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가게는 항상 최대한 가격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가격이 궁금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져 있는 가격은 정찰제기 때문에 워낙 마진율을 적게 해서 싸게 파는 가게라 하나를 살 때, 뭐 열 개를 살 때 다 추가 DC나 서비스는 없다는 점 꼭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개를 사도 또 카드를 해도 금액 자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하나를 사시면서 카드를 하셔도 2,000원 구매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카드 결제하셔도 됩니다. 철쭉 청양 이렇게 다시 한번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바질 트리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반 스위트 바질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잎으로 이렇게 몽글몽글 되어 있고요. 바질 트리의 가격은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살살만 흔들어도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바질의 향이 느껴지고요. 요거 역시 식용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그런 데 조리하실 때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바질 트리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날 경매식물들 들어온 거 찍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뭐 요거저거 찍을 게 아직도 많이 남긴 했지만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할 일이 아직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023년 3월 18일 그 토요일 날 오전 8시, 9시, 오전 9시 한 10분, 20분쯤 전후해가지고 또 실시간 방송 진행하면서 오늘 찍었던 것들 혹은 못 찍었던 것들까지 촬영하면서 또 수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눈호강과 힐링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